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유리입니다. 아임라이브는 이제 1년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참 이 공연이 정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하고 당첨되는 형식이어서 매번 아임라이브 올 때마다 좀 되게 감격에 젖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래 열심히 해볼게요. 첫 곡으로 이것밖에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으로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숲이라는 곡이랑 모닥불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히만한 언덕 위를 오르면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하숨 피하는 바다이던 것 옆에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이게 나를 배 가득 따뜻한 사람이 되고파요. 이렇게 놀라운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 내 많은 사람 곁에 있어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나쳐가니 속상해도 후 모닥불에 함께 비춰 우리 모든 바람이 불어도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그리도 반가운지 곱게 믿어
보잘 것 없이 그 무엇이든 주님 밝고 힘 있게 웃어주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요새 이제 활동하고 다니면서 밝은 곡들을 되게 많이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이제 날도 더워지고 뭔가 차분해지고 싶어서 오늘 조금 잔잔한 곡들로 많이 갖고 왔었는데 오늘 갖고 온 노래 중에 가장 밝은 노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 축가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 노래 축가로 좋은 것 같아요. 둘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괜찮은 그런 마음일 때
우리 이제 오늘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저희 고마운 세션들 소개 좀 간략하게 할게요. 그 세션들도 이제 오늘 작가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세션들도 똑같은 뮤지션들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조명을 다 달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힘찬 박수로 우선 기타의 김도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의 김영광. 그리고 건반의 이찬진. 괜찮아? 우리 진짜 제가 처음 해보는 이제 여자인 드라머예요. 다인이가 엄청난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친구거든요. 다인이에게는 좀 더 힘찬 박수로. 네, 드럼의 장다인입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여기 이제 제 팬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노래가 될 수도 있는 노래인데요. 마지막 곡으로 바람 들려드리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리였습니다. 사랑에 목이 말라 있어 아픈 말
네, 감사합니다. 도심 속 미니 페스티벌 I'm live 같이 외쳐주시면 안 돼? 아, 예. I'm live 라이브는 아니 라이브 이렇게 I'm live